공감을 못 이루다 보니까 다시 외로움으로 다시 못옷이 한다. 되돌아온다, 대자리. 그래서 혼자 외로운 사투? 그리고 또 이제 그 하고자 하는 일. 당신이 왜 사람이 살다 보면 물론 내가 가진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가진가 일이 있는데 그 일을 노력을 했어도 아마 성과가 부족했을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네. 오늘은 선생님 2024년 개묘년에 우리 1974년생 네. 50세가 되신 후라이팬분들의 운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건데 네. 이분들 일단 운세 알아보기 앞서서 이분들은 지금까지 어떤 갑인생 이제 74년 50세고 갑 이제 시운이 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50세 갑인생 분들은 굉장히 아마 철두철미하고 노력은 많이 했을 거예요. 노력 많이 했으나 아마 노력한 바에 비해서 아마 성과가 좀 부족했지 않았나. 네, 원하고 우리가 노력을 할 때는 뭔가 이렇게 이루고자 할 때 굉장한 노력에 탄력이 붙잖아요. 네. 근데 그만큼 성공을 이루지 못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또 인연법에 의해서도 마음은 항상 따뜻해요. 마음은 따뜻하나 상대의 전달감이 부족해. 예, 전달감이 부족하다 보니까 공감을 못 이루죠. 아. 공감을 못 이루다 보니까 다시 외로움으로 다시 못 옷이 한다. 되돌아온다, 대자리. 그래서 혼자 외로운 사투? 그리고 또 이제 그 하고자 하는 일. 당신이 왜 사람이 살다 보면 물론 내가 가진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가진가 일이 있는데 그 일을 노력을 했어도 아마 성과가 부족했을 거예요. 네. 분명히 부족해서 인간적인 외로움도 있었고, 사회적인 외로움도 있었고, 내가 이제 살아가는 데서 공감대를 못 이루다 보니까 일에 이렇게 사와 자기의 당신의 일에 앉은 자리에 공감을 못하다 보니까 혼자 외로웠겠죠. 외톨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였었다. 그래서 굉장히 외로움 속에 살았다. 그리고 또 보면은 이제 부모 자손 간에도 이제 부모 자손하고도 또 궁합이 있고 또 해운년에 이제 합이들은 또 해운이 있잖아요. 네. 이렇게 말을 하면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부모 자손에 무슨 그런 게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분명히 궁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부모 자손에도. 그래서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 열 손가락이 길고 짧은 게 있잖아요. 네. 그 때문에 더 아픈 손가락이 있단 말이에요. 더 잘 되기를 원하고 하는 자 이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마 부족함이 있어서 만족을 못했을 거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합니다. 아, 네. 그럼 이분들은 지금 살아오면서 좀 되게 좀 혼자서 외롭게 좀 네. 살아오신 분들이 좀 많았다 네. 보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을 거예요. 외롭다 보면은 노력을 하고 관심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성공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이 남자라면 더더군다나 정말 뚝심을 가지고 밀고 나왔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힘을 쓰는 만큼 더 약해졌을 거예요. 힘이 강해지고 내가 없는 힘 있는 힘 노력의 힘이라든가 이래서 좀 이렇게 기가 좀 쇠해졌을 분도 있어요. 쇠해져서 이제 더 아우 우리가 사람이 지친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분들도 많이 계셨을 것 같아요. 좀 약간 느끼기에 약간 기댈 곳이 없이 그러니까 그렇죠. 자기 혼자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분들이라는 그렇죠. 거죠. 근데 이 갑인생 분들이 기대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홀로서기를 좋아하죠. 네, 남한테 이렇게 좀 이렇게 기대면서 약해 보이게 좀 이렇게 동정이라든가 이런 관심을 받기 위해서 노력한다 라는 것보다도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 이렇게 살 거야. 이렇게 살아왔어. 라는 것을 나라는 자체를 보여주기를 예, 더 원하는 쪽이죠. 네. 이분 선생님 보시기에 이 50세라는 나이까지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때문에 언제 가장 힘들었을까요? 아마 우리가 이제 우리 선생님들 다 말씀하시기를 일곱이 이렇게 운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일곱이 꼭 운은 아니에요. 근데 들어오는 시작이기 때문에 이때 받아라라는 얘기죠. 앞으로 들어올 운을. 그런데 이분들은 일곱 수가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6에서 우리 이제 실력님이 알려주시기를 6에서 7이 어려웠을 것이다. 숫자적으로. 그래서 그때가 제일 어렵지 않았을까. 이제 시군 될 때까지 47에서부터 정말 좀 어려웠을 것이다. 라고. 이분들 가장 힘들게 하는 그 부분이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것 때문에 좀 많이 저 자아성찰을 자기가 자기라는 거 있잖아 나
꼭 어디 보면은 어떤 이렇게 대화 중에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나라는 거를 어필을 많이 하기 위한 일에서 이렇게 꼭 찝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나는 이렇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예를 들어서 나는 거짓말 할지 몰라. 난 거짓말 안 해. 나는 정말 나는 남한테 피해 안 주는 사람이야. 이런 부분에 나라는 것을 이렇게 항상 이렇게 강조를 하다 보니까 나를 보여주기 위한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속내를 보여주지를 못하고 예를 들어서 나만 앞세우다 보니까 내 깊은 곳은 못 열어놨다. 예, 나를 비우는 순간 내가 모든 게 이루어진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싹 너무너무 안 됐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할 거야라는 마음보다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순간에 내가 확 내려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그렇죠. 예, 비우는 순간 채워지게 돼 있다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마음을 비우지 못한 부분에서 내가 너무 강해서 어렵지 않았을까? 예, 상대가 나를 봐줘야 돼요, 사람은. 서로, 나도 그 상대를 마음을 읽어줘야 되고, 저 사람의 마음이 어디가 아픈 줄도 알아줘야 돼. 저 사람이 나를 어느 정도 필요로 하는가도 알아줘야 되고. 그러면 나도 그 상대도 나를 그렇게 알아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알아주는 거를 내가 그 사람하고 소통을 위해서는 나를 좀 보여야 돼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너무 강한 면이 있어서 외롭지 않았을까? 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분들 좀 외로운 삶을 살아오신 네. 정말 나 혼자만 믿고 네. 나만을 믿고 살아오셔야 되는 그런 분들이었던 것 같은데 네. 이제 앞으로 개묘년은 좀 이분들 무슨 날이 좀올수 있을까요, 선생님? 아, 계묘년은요. 굉장히 운이 저는 이제 앞으로 전망이 좋다고 봐요. 앞으로 전망이 굉장히 좋다고 보고 이분들이 하고자 목적은 굉장히 좋았을 거예요. 계획이라든가. 계획은 정말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예, 이렇게 잘 세워놓고 내가 이대로 갈 거야 할 거야 라는 생각을 상당히 많이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이 계묘년이잖아요. 계묘년에서부터는 쌍두마차 격이다 이래요. 그래서 한쪽에서 도와주는 것과 동시에 한쪽에서 받쳐주는 힘도 생기고 한쪽에 도와주는 거는 내가 이제 밀어주는 힘이고 이 받쳐주는 힘은 나의 이제 조상님의 힘이다 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 예, 두 다리라고 하더라도 한 다리 쪽이 한쪽이 약한 부분이 있으시잖아요. 바로 이 운기를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운이 약해 했을 때 힘을 빌자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는 이분들의 힘은 거기에서 나온다 그래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는 나라는 존재로 머리에 확 정말 머릿속에 내리에 감춰져 있었다고 보면은 안개 걷히듯이 싹 걷히는 운이다. 그래서 세상도 똑바로 보일 것이고 지금까지 내가 봤던 그런 눈이라든가 그런 마음이 아닌 정말 비우는 마음에서 보기 때문에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거죠. 다 나의 귀인으로 보일 수도 있고. 그래서 좋은 일이 분명히 생길 것이다. 네, 계획하시는 대로. 그럼 금전운적인 부분도 괜찮을까요, 대니? 금전운은 지금부터 이렇게 처음부터 확 쌓인다는 거는 아니죠. 그리고 뭔가 내가 이루었을 때 성취감을 느껴가면서 이거는 금전이 쌓이게 돼 있어요. 예, 재물이. 예, 재물은 분명히 아마 나를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예. 오케이, 좋네요. 올해 네. 그러면은 우리 봄띠분들 좀 네. 기대해봐도 원하는 대로 좀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가 됐을 네, 텐데요. 그런데다가 예,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라고 저는 예,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이제 내 예를 들어서 귀인이 발동을 하는데 부목격이다라고 예, 오시거든요. 네, 부목격이다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가 힘없고 뭐 농부였었고 힘없는 뭐 그냥 무재랭이 뭐 교육 제대로 못 받고 이랬었는데 무슨 부모가 도와줘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러나 내 자손의 아픔은 부모가 제일 먼저 알아요. 배고픈 것도 먼저 알고, 예, 마음이 외로운 것도 먼저 알고, 멀리 있는 부모들도 기운으로 느낀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돌아가신 부모님이라도 사후 세계에서는 우리 자손의 아픔이라든가 쓰라림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꿈으로도 일러주시기도 하고, 뭔가 느낌으로도 일러주시는 듯, 귀로 들리는 듯도 하고, 예, 그러기 때문에, 예, 아마 거기에 힘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무래도 키랑 나이만 보고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네. 자세히 궁금하신 분들은 생년월일 넣어서 보는 게 아무래도 제일 정확한 방법이겠죠. 그렇죠. 네. 본래 이렇게 나이보다는 생일씨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네, 그래서 태어나는 날이라든가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통상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아 갑인생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더 궁금하시면요 개인적으로 상담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예, 감사합니다. 네.